코로나도 그랬지만 이번 산불도 지나고 나니까 사전 대비가 참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사실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 소방관들, 원래 대부분 각 시도 소속이었는데 딱 한 달 전에 4월 초에 중앙정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새 시스템을 활용해서 빠르게 전국에서 소방관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날씨도 작년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이번 화재 특징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일대를 휩쓴 산불은 축구장 4천 개 규모인 2,80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500명이 넘는 이재민에 재산 피해도 1,300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두 산불은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 저녁에 발생했고 소형 태풍급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는 점이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지난해 33분의 1 규모인 85헥타르를 태웠고 주택 등 6동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풍속입니다. 이번 산불 발화 지점은 지난해 불이 난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초기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은 비슷했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렀던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이후 바람이 잦아들어 확산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강풍이 야간에는 강했지만 아침에 잦아들면서 화재 진압에 용이하게 해준 점이 소방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차이입니다. 지난해엔 고성 외에도 강릉 동해와 인제 등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서 소방력이 분산됐지만 이번엔 헬기 39대 등 소방인력 5천여 명이 한 곳에 집중적인 진화를 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이 대형 콘도와 연수원, 민가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대부분 산림이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산불 시작 지점 주변을 강과 저수지가 둘러싸고 있었던 것도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산림이 독립적인 구조로 하천을 따라서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석 구축이 굉장히 쉬웠죠. 도로에서 내려오는 불을 잡으면 되니까. 또 불이 난 곳에 지난해와 달리 참나무 등 화렵수림이 상대적으로 많아 산불 확산 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